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 중에서도 논토양. 뭐 논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마 뭐 별로심 없는 모내기를 생각할 겁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인데요. 전라북도 정읍에 왔습니다. 정읍에서도 고부면이라고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농민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곳이죠.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5,000평 정도 되는 논에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내기를 도와주는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인데 평생 농촌을 지키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 이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 이한기는 6조식 승용 이한기입니다. 이한기 위에 앉아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심어줄 때는 벼가 6줄로 심어줍니다. 두 바퀴가 돌고 있고요. 두 바퀴 뒤에 부표가 있습니다. 네, 이한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고요. 두 개의 바퀴 뒤쪽에 부표가 있습니다. 이 부표는 앞에 두 바퀴에서 이와 같이 땅을 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을 뒤에 있는 부표가 밀어주면서 그 흔적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뒤에 표면을 보면은 온전하게 벼가 심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식부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벼를 찍어 내립니다. 이 식부침이. 이게 식부침 자체가 벼를 찍어 내리면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6개의 벼가 이 위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식부침, 옆에 쪽은 되어 있죠? 요거가 요 벼를, 벼를 찍어 내립니다. 내리면서 땅으로 심게 되는 거죠. 이게 회전되면서 계속해서 앞쪽에 있는 벼를 찍어 내립니다. 저 벼를 지금, 이게 모상자인데요. 모상자. 이 모상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가 60cm, 이렇게 보시면 가로가 60cm, 가로 세로가 30, 60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작은 그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 모상자 안에는 180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저 구멍은 이제 이 벼에 물을 줄 때 이 물 자체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요 한 상자에는 이렇게 어린 모일 경우 얘는 지금 19일 됐는데 보통 뭐 10에서 15일 정도만 심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대개 220g 정도 파종합니다. 그래서 220g 정도 요 상자 안에는 220g 정도 파종하죠. 자, 지금 19일 정도 자랐는데요. 여러분들 이 나달란의 양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5일에서 27, 8일 정도 되면은 요 안에 양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건 남았습니다. 양분 많이 없어졌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녀석이 요 안에 있는 온전한 양분을 이파리 지금 두 개 반 정도 남았네요. 좀 더디 나는 것 같습니다. 이파리가 하나 나는데 대개 5일이면 나는데 얘가 한 19일 정도 됐는데 이제 세 개째 나고 있으니까 좀 더디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뿌리는 지금 한 4개에서 5개 작은 거 나왔는데 한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상태는 이합전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왕교에 담아져 있는 양분이 다 소모되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 영향이 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영향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전에는 요 양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속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잎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하고 뿌리를 통해서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심었던 논입니다. 이쪽에는 전라북도 정읍이기 때문에 호남 평화가 가까운 곳에 있고요.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리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모내기 할 때는 순천에서 아니면 고흥에서 여기 와서 이제 모내기를 도와주는 거죠. 아마 이제 한 시간 후 정도 되면 모내기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제 600평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좀 논에 이제 던져 놓았다가 좀 그 뭐가 빈 곳에 메워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이 논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 뭐가 빈 부분을 메꿔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결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결주율. 일일이 옛날에는 다 메꿔줬는데 학술적으로 보면은 5% 정도가 심어지지 않더라도 그 옆에 있는 벼들이 양분이라든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확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벼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쭉 10월 초순 정도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일반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시바르면 300평입니다. 그 300평에서 쌀로 계산하면은 518kg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는 5.18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300평에서 나올 수 있는 쌀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해에 따라서 매년 날씨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종자 즉 품종에 따라서도 그 수확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 품종을 이번에 심고 있습니다.